제가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 개보수 현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딱내 눈에 이게 보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원래는 이게 지금 단열벽지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단열벽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고 내가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걸 뗐어요. 이렇게. 뗐더니 어때? 뗐더니 단열재가 이렇게 쌓여 있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간의 스토리를 읽어보자면은 확장 공사를 했어. 했는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지금 마감해 놓은 거 앞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낀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추워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하더라도 이렇게 단열 공사를 했어야만 했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한 사람, 이 사람이 뭐를 잘했네, 뭐를 잘못했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안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따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뜯고 내가 해주면 돼, 그냥. 다시. 뜯어봤더니 이렇게 목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단열재가 한 장씩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폼 충진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내 손가락 이만큼이 들어가잖아 지금. 이 폼이 뭐 무조건 천하무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열재가 이런 빈틈 공간 없이 싹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없다. 그리고 스티로폼도 이 양쪽 옆에를 보면은 목상을 짜놓고 그 사이에 그냥 하나씩 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만큼은 또 비어 있고 오래된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잘 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요런 부분 때문에 춥지 않았을까? 안 되겠어. 아니 원래는 요만큼만 뜯어보고 다시 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이보드 작업을 또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큼 뜯어본 건데 아니 이 샷시 밑에가 지금 아 허허 벌판이거든 지금? 안 되겠어. 좀 재밌으니까 아예 다 뜯고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서 잘못했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뜯어보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딱 접착돼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일단은 이 안에 지금 쭉 앞에 있는 폼은 이 반대편에 입구 쪽에만 쭉 쌓아놓은 폼이야.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을 밖에 코킹을 해야 되니까 늘 백업재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 이게. 단열재를 벽에다 딱 접착시켜가지고 바닥까지 딱 꽂아주고 여기까지 딱 꽂아주고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멋이 이렇네 저렇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워서 앞에 단열재를 하나 더댄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 실장은 그럼 너는 어떻게 단열할 건데 궁금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그간 올려놓은 단열재 영상부터 시작해서 샤시 폼왜 중요한지 뭐 그런 거 영상 이미 찍어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서 제가 알아서 잘제 방식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약간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또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 발작부터 누르지 마. 절대 지적하는 거 아니야. 지적하는 거 아니야.